경기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아, 보기만 해도 아주 약간 그 핸섬한 느낌에서 나오는 네. 북한 형님만의 그 유머. 그게 영화로 아마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무려 6년 만에 이분의 영화를 보는 것. 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6년이요? 네. 야, 극장가의 코미디 한 큰술 그대로 퍼주러 오신 영화 핸섬의 주인공이십니다. 신현주 씨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왕자님이 오셨어요. 와! 아, 모로코 왕자님. 진짜 잘생겼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도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네. 코코모가 나와서 네. 네. 그거 형님 때문에 틀어드린 노래긴 해요. 네. 사실. 저를 반겨주시는구나. 네. 네. 하여튼 컬트쇼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거든요. 저 예전에 이제 각시탈 드라마 했을 때 나오고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나왔는데 아유, 김태균 씨 여전하시고 네. 사실 저희 그 예준이랑 민준이 네. 아이가 졌을 때 그 아내가 네. 맛있는 녀석들 보셨구나. 네. 아 태교를 태교를 또... 맛있는 녀석들. 아 민경 씨 완전 아내가 오,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오시지. 네. 오면은 제가 힘들어가지고 아, 혼자가 편합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습니다. 831. 네. 아 신현주 씨가 나와서 첫 곡이 코코모였구나. 신현주 씨 하면 코죠. 진짜 아, 코끼리도 생각나고. 야. 9107 네. 이브라히모비치 질라탄 내 안을 환영합니다. 우리 네. 질라탄의 닮은꼴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나쁘지 긴장하십니까? 않죠. 예,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이 사람 때문에 질라탄 때문에 네. 광고도 찍어가지고 오. 예,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아 좋았네, 좋았네. 이득을 봤어. 이득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질라탄. 와, 10년 만에 컬트쇼 나와주셨고 스크린에는 6년 만에 복귀를 하신 상황입니다. 6년이나 됐나요? 와. 그랬네요. 근데 항상 이제 영화 같은 다시 보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영화를 오랫동안 안 찍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다들 그런 말씀 하시네요. 네. 육아하느라고 뭐 아. 6년 휘딱 갔습니다. 야. 되게 젊으신 분이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와 이러시네요. 우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같이 일하고. 아 몰라. 아 미안해요. 같이 일하는 거구나. 아 미안해요. 몰랐어. 같이 만들어가는 방법이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와, 사랑해요. 이분들도 너는 되게 정간다 야.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7살 민준이 네? 그리고 5살 예준이 그리고 막내 막내가... 민서 한 살입니다. 한 살. 오. 아 저는 이제 늦둥이. 인별 보면서 네. 보면은 너무 그 막내 딸에게 그 딸바보 아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아, 딸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요? 안기는 게 틀리고요. 네. 그래요? 오늘도 저 여기 출근하는데 네. 아빠 떨어진다고 막 울고. 어머. 그러면 나가기 싫죠. 나가기 네. 싫어요?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어디다 어거지로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왔어요. 어거지로 나왔어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한껏 즐기고 가세요. 네, 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아 너무 좋습니다. 집에 오면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영화 핸섬 자 네. 단독 주연 영화십니다. 아. 네. 어떤 영화신지 예, 홍보해 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관객 입장으로서 그 좀 재밌는 영화. 기다리고 있었고 맞아요. 시나리오 봤을 때 아 이 영화 재밌겠다. 오. 영화 이 영화는 되게 중간에 조셔도 연결이 다 되고 화장실 갔다도 연결이 다 되고 예예. 예. 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 없다는 겁니까? 예 없어요 그냥 연인끼리 와서 손잡고 뽀뽀하고 뭐 이래도 연결 너무 편한 영화네요. 네, 그냥 재밌고 어. 가벼운 그런 영화입니다. 아니, 재밌으면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재밌는 장면 나오면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재밌어요. 아, 네. 다 재밌기 때문에 스토리는 연결이 다 됩니다. 네, 다녀오셔도 예. 네.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시사를 안 하시거나 그러진 하신 거죠? 시사 언론 시사 했고요. 아, 예, 사실 저희 영화에 요즘에 뭐 굉장히 CG가 난무하는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CG가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예, 제가 코 평수가 되게 작아지고 코가 오뚝해지는 CG 하나 나옵니다. 어, 대단한 건데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돈 많이 들였는데 CG. 예. 돈을 많이 들였어요.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떤 역할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핸섬. 홍사. 형사. 아, 형사. 네. 얼굴에 제가 좀 흉악한 상처가 있어서 네. 누가 봐도 조폭처럼 보였는데 어떤 네. 사고로 인해서 예? 저만 이렇게 되게 핸섬해진 줄 알고
네, 착각 속에서 며칠을 살죠. 아, 그 며칠의 이야기입니까? 네. 오. 사랑 이렇게 사랑에도 빠지죠. 오고. 그 며칠 안에 사랑에 빠집니까? 예.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네요. 제 아내랑도 며칠 만에 빠졌거든요. 아, 맞아. 약간 금사빠스타이, 금사빠스타이. 금사빠스타이. 아, 사랑이란 건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약간 잡복 코미디네요. 그죠? 맞습니다. 잡복 코미디입니다. 형님 네. 스타일 원래 어떠세요? 나는 좀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잡복 스타일이 좀 있어요. 아, 저는 잡복은 정준호고요. 저는 그런 저는 정말 걔는 진짜 머리도 크고 잘생겼다. 잘생기긴 했는데 잘생기긴 하셨죠. 네, 잘생기긴 하셨어. 네, 잘생겼어. 형님하고 좀 다른 스타일로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죠. 네. 근데 본인은 걔는 잡복하지만 네. 아,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진짜요? 네, 그냥 특이하게 생겼다. 오 진짜? 네, 네. 아니 좀 다른 개성 있게 생겼다. 중동 쪽이나 그쪽에 가면 잘생긴 얼굴 너무 좋아하죠. 아, 비행기만 타도 좋아요. 그쪽은 진짜 환장합니다. 네. 이야. 아니 근데 진짜 옆에서 다들 보시겠지만 얼굴이 너무 작고 이목구비가 다 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고 너무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정말 핸섬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기들 가질 때 태교 할 때 네. 예, 같이 봤거든요 아내랑. 태교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났잖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게 언제 찍은 영화예요? 1년 전에 찍었습니다. 1년 전에. 요즘에는 영화를 찍고 개봉이 코로나 때문에 늦었는데 네. 저희는 예, 바로 개봉을. 그럼 그렇죠. 네. 아, 찍은 지 1년 만에 바로 나오면 행운이죠. 밀린 영화는 아니네요. 그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와. 행운이죠. 영화에 신현주 씨 혼자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옵니다. 박솔미 씨 나옵니다. 박솔미 씨. 아~ 네, 박솔미 씨. 박솔미 씨. 박솔미 씨도 아마 오래간만에 스크린. 그런 그렇죠. 와. 박솔미 씨가 제가 이제 대학교 후배 한재석 씨인데. 한재석 씨 아내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너무 반가워서 처음에 현장에서 리딩할 때 재수 씨 너무 반갑다고 그랬더니 인사만 쓰면서 조용히 재수 씨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요? 와 싫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그렇지. 사람 많은 데서. 그렇지. 나는 박솔미니까. 예. 근데 당황하셨겠다. 이걸로 지금까지 박솔미로. 재수 씨인데. 네. 아. 두 분 다 박솔미 씨도 13년 만에 영화 컴백 현장에 컴백하셨고 형님도 6년 만에 나오셨는데 현장에 나오실 때만 그렇게 좋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육아 탈출하시고 둘 다 이제 예. 그분은 이제 재수 씨 아니, 아니죠 솔미 씨는 네. 전화 옵니다 지금 문자 와일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아기가 어렸으니까 너무 애기였어요. 예. 저는 일찍 칼퇴를 했는데 예, 솔미 씨는 좀 즐기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촬영 더 있어? 이러면서 일부러 엔진 내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한재석 씨한테 이렇게 피자 시켜주고 그런 거 봤어요. 좀 늦어 이러고 피자 시켜주고. 한재석 씨는 본인이 못 시켜 먹어요? 못 시키더라고요. 걔는 그걸 못 하더라고요. 너무 걔 박수현 씨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 먹는 게 별로 없는 거지. 진짜 무한화를 못 하더라고요. 와, 오, 진짜요? 신기하다. 아니 원래 집에 A가 늦게 엄마가 들어가면 시켜주거든요. 그쵸, 그쵸. 그걸 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시켜주는 건 처음. 영화에 집중을 많이 못했어요. 재석 씨 음식 시켜주느라고. 촬영하면서 잠깐만요. 주문하고. 정말로. 남편 밥 좀 먹여야 돼갖고요 이렇게. 한재석 씨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할 것 같은데. 네. 촬영을 하면서 두 분 원래 그 분량의 그 시나리오 얘기보다는 박솔미 씨 분량이 좀 늘었다면서요. 호흡이 잘 맞으셔서. 원래 이제 코미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극중에 나오는 이제 아리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리요 아리. 아리. 이름이 아리예요. 네. 아리요. 알리요 알. 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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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는 발음도 어렵네요. 아리 역할인데. 아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첫 장면에서 진짜 노미남이라면은 저 아리를 보고 반해서 좋아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신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멜로 할 때 되게 촬영이 즐거웠고 해서 신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오, 애드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뭐 멜로지만 재밌는 멜로. 네. 아, 너무 기다리던 영화입니다. 제가 근데 재수 씨라고 불렀으면 그런 감정이 안 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계속 재수 씨라고 불러. 솔미 씨 되다 보니까. 예.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집에는 또 일찍 들어가기 싫은데 박솔미 씨가. 분량이 늘어나기 얼마나 기다렸을 거예요. 그럼요. 예. 멜로도 오래간만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네. 진짜
아니 김현옥님께서 크크 그 얘기 너무 웃겼어요. 박솔미 씨 자녀분이 예고편을 보더니 신현주 씨를 보고 아빠라고 한 거 둘 다 중독 느낌. 아 약간 느낌이. 예 재석 재석 살짝 눈이 재석 씨랑 좀 비슷비슷하죠. 느낌. 약간 이국적이죠 재석 씨도. 네, 네. 약간 느낌. 아 아빠라고 할 정도. 애가 네. 착각할 만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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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전현순 씨. 옛말에 애 볼래 일할래 하면 일한다고 일하시니 얼굴이 좀 피신 것 같아요.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는데 지금 네. 되게 즐거우시죠?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웃음이 끊이지가 않으세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계속 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진짜 사실 애 볼 때 되게 좋은데 네. 네, 참 웃음이 나네요. 와 개봉이 언제입니까? 13일입니다. 13일?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이틀 남았네요. 네. 우와. 근데 컬투쇼 나오면 대부분 다 영화 흥행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하네요. 예, 뭐. 예, 제가 정확히 그동안 영화들은 다 했지만, 아, 물론 천만 영화를 넘은 영화들 많았죠. 많죠. 예, 예. 예, 조용히 사라진 영화도 막. 좀. 그 영화 중에는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준호 씨가 이제 영화 홍보하러 또 얼마 전에 또 아, 오셨었어요? 예전에 오셨었거든요. 네. 예. 어부바가 2만 6천 명. 아, 2만 6천 명. 예, 예. 그 어부바. 예. 그 정도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같이 붙는 영화들도 네. 많고 그 영화 센 영화들 많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보거든요. 뒤에 또 큰 네. 영화들이. 네. 저는 뭐 항상 큰 욕심이 없어요. 네. 정준호만 이기면 되니까. 한 명이라도 2만 7천 정도 2만 예, 6,500 정도 이기면 저는 되고요. 그건 컬투쇼가 책임져 드릴게요. 아, 그거 진짜 책임져 드릴게요. 예, 예. 그 진짜? 정도 책임져 드릴게요. 아, 나이스. 아, 됐다. 됐어. 자, 다 물 한 잔 할게요. 물 한 잔 할게요. 네, 물 한 잔 하세요. 됐어. 자, 여러분. 아니야. 3만 정도 봐. 그래, 3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좀만 해도 아까 전에 아, 흥행이 안 되면 어떡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예, 예. 지금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우셨어요. 아, 컬투쇼 네. 여기 팬들 분들은 네. 약속을 지켜주시죠. 아, 그럼요. 그때도 실시간에 제 이름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럼요. 아, 약속을 지켜드리죠. 우리 가족들은. 자, 2만 6,500을 넘기신 거 원하시는데 네. 우리 쿨하게 5만 가겠습니다. 아, 저, 아, 5만 가면 골치 아프고요. 아, 그냥 2만 7천, 2만 7천만 되면 정준호랑 같이 네. 10분 초대해서 네. 어부바 동네 한 바퀴 돌아드리겠습니다. 아, 어부바 해가지고. 네. 와! 아, 진짜로 그런 공약을 하셨어요. 정준호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 그러면은 네. 진짜 공약에서 네. 저희가 한 두 배 정도 정준호 씨 영화보다 두 배 정도 만약에 흥행이 된다. 네. 와. 그러면은 한 번 더 나오시는 건 어때요? 정준호를 이겨서 만약에 정준호가 어부바 하면 네. 자기 영화보다 이겨서도 기분 나쁜데 더운데 어부바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더 많이 이기잖아요.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야! 와 대박! 5만일 경우에 네. 5만 5만 두 분이 함께 나오셔갖고 예. 와. 같이 너무 나오시죠. 보고 싶어요 이거 네. 이 그림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불러주세요. 오케이. 여기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네. 그때 네. 정준호랑 같이 다 업어드릴게요. 우와. 네. 저도 업어주십니까? 업고 방송하겠습니다. 업고. 업고. 좋아. 업고. 민경 씨를 업고 방송이요. 업고. 예. 업고. 야, 여러분. 5만 되면 정말 5만이 안 될 걸 확신을 하신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5만. 저 꼭 업혀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모습 봅시다. 5만 넘깁시다. 업혀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예, 꼭 나오는 걸 보면. 정준호 씨는 저번에 어부바 홍보로 나오셔서 네. 방청객 딸 전부 악수를 하고 하셨어요. 진짜요? 예, 시계지도 않았는데. 걔는 그 정도면 병이에요. 병이에요. 그 정도면 병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2부로 넘어가서 신현주 씨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5만 넘어야 돼요. 도전!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자, 컬트쇼 영화 핸섬의 주연 우리 핸섬가의 우리 신현준 형님과 함께 2부에 문의합니다. 야오! 아니 지금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네, 0042님 그래서 이번 영화 제목이 어부바라고요? 어부가 얘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예, 이번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핸섬입니다. 네, 핸섬입니다. 핸섬입니다. 어부바는 뭐 이제 BOD로 찾아보세요. 예, 예, 영화관에 아무리 보고 싶어도 영화관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몇 세 관람간지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욕도 안 나오고. 코미디 영화는. 네, 코미디 영화는 네. 다 보는 거니까 전체 관람가 같지 않을까. 네, 전체 관람가 아마도 될 것 같고. 네네. 무서운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예예. 어. 예. 네, 네.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 네. 아이들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편하게 재밌는 영화. 액션은요? 액션은 꼭 해야죠. 어. 해야죠? 한 게 아니고요? 아, 저는 액션은 영화에 꼭 있어야 됩니다. 어, 역시. 액션이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도 막 있으시겠네 그러면. 어. 뭐 그렇게 멋있지는 않고요. 네, 액션은 하긴 합니다. 박솔림이 실뭐 구해내면. 아, 그렇죠. 아~ 스토리 뻔하죠. 어. 나 보면서 울 거야. 어. 아니, 그런 영화들 있어요. 보면서 울 거야. 아,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그대로 예, 그대로 내가 마치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닌가. 그럼 너무 또 기분 좋지. 네.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은 어. 그렇지 내가 맞았지 이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있거든요. 다 맞출 수 스토리에 어. 반전을 준다면서 어. 아, 불편을 끼치는 영화들. 아, 그럼요. 아, 저 끝나면 어떡해라고 하는 그 아쉬움. 그러니까 예상대로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서 반전의 코미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요즘에 머리 쓰실 일들 많은데 저희 네. 핸섬 보시면서까지 머리 편하게. 쓰실 거. 편하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네. 볼 수 있는. 편하게. 네, 맞아. 와. 12세 관람가라고 지금 관계자가 어. 밖에서. 저도 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어,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목격담이 슬슬 스물스물 올라오고 야. 있습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형님이 하나. 저희 삼촌이 여의도 중학교. 아, 누구인지부터 좀. 어, 박성희 씨. 아, 박성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여의도 중학교 교사하셨는데 어. 신현준 배우님 당시 중학생이었대요. 어. 그 공부를 그렇게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셨다고. 어머. 여의도의 자랑이란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머머. 어, 박성희 씨, 어, 그 교사분이 삼촌. 삼촌이. 삼촌이 거짓말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왜 중학교 때 공부 잘하셨다고. 인기도 아, 많고. 중학교 때 야, 나쁘진 않았는데요. 네. 아, 너무 약간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때 이때부터 네. 얼굴이 까매지면서 이때부터 조금 이때부터 이때 별명이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부르신 윤수일. 아, 네. 느낌 있죠. 아, 느낌 네. 약간 있다. 이때부터 예, 그런 별명이 하나둘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약간 오. 중고등학교 때 네. 오빠가 약간 좀 까매잡잡해 가지고 막 왠지 농구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으면 엄청 인기가 많은데. 어, 요때는 그 식으로 네, 윤수일 선배님 그리고 스타스키와 허치라는 와 스타스키 알죠 형사 아. 두 명의 그 콤비 형사 아. 스타스키와 허치 자꾸 외국 별명이 이제 붙기 시작한 때가 예 중학생 스타스키와 허치 진짜 오래 죄송합니다 스타스 다 모르실 거예요 스타스키와 허치 어 아실 것 같은데 모르지 몇 명 있는데 지금 그러, 예 팔짱 끼시고 모르실 거고 박성희 씨한테 선물 좀 형님이 아, 네. 뽑아주세요. 자, 박성희 씨 문자 보내셨기 때문에 자, 뽑아주세요. 아, 중학교 시절의 목격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뭔가요? 백상입니다. 야, 백화점 사부권! 와, 대박! 아, 금손이시네. 아, 백상. 잘 뽑으셨어. 아, 준호 형님은 뭐 이상한 거 뽑다가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걔는 이런 얘기해서 걔는 그렇지만 손이 더러워요. 악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손이 더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수를 네, 많이 해요. 더러워요. 악수 전문가이시군요. 아, 예. 9909님께서 현준형님 체대 나오셨는데 특기가 어떤 종목이셨나요? 저는 테니스입니다. 아, 테니스요? 아, 테니스. 네. 아, 맞아. 저는, 테니스 잘 치죠. 저는 근데 저희도 이제 교육과라서 네. 뭐 특기보다는 저희 이런? 뭐 영양학 예, 이런 쪽인데 또 특기도 하거든요. 특기는 테니스입니다. 오~ 아~ 그럼 연예계 테니스 좀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잘 쳐가지고 그때 이제 시험 볼 때 제가 조교로 이겼어요. 오~ 그래서 되게 창피해했거든요. 조교가? 네. 아, 학교 들어갔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조교를 이기고 내가 이기, 나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나니까. 진짜 잘 치시는 연예계 뭐 성시경 씨도 잘 친다 소문. 강호동 씨도 잘 치고 네. 뭐 윤종신 씨는 뭐 워낙에 안 해보니 좀 그렇기도 네. 하고 그 결혼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어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장군의 아들 데뷔해서 뭐 테니스 같은 걸 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렇지. 그동안 진짜 몇십 년 만에 쳤는데 네. 예, 개판이더라고요. 인간적이고 좋네요. 예, 망신만 당했지. 계속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그러니까요. 운동은. 7207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준 씨가 교수님으로 계시는 뭐 대학은 뭡니까? 뭐 대학 근처에서 돈까스를 파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인스땡에서 신현준 씨가 쓰신 책을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당첨이 돼서 책도 받았고 사인도 해주시고 책에 밥 먹으러 꼭 갈게요 써주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십니다. 오실 거죠? 시원한 소바와 정석권 늘 준비하는 수제 돈까스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제가 놀라운 게 정말 기억나요. 그래요? 제가 책 선물해드리고 인스타 들어가서 보니까 이 댓글을 달아드렸구나 이렇게. 네, 돈까스 집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다 기억을 하시는데 왜 안 가셨죠? 아, 왜냐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라서 수업도 줌으로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또 영화를 춘천에서 또 다른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꼭 다음 학기 때 놀러 가겠습니다 학생들. 아유 진짜 인기 되게 많으시겠어요. 맞습니다. 교수님이시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쾌하시니까 그냥 수업을 들어도 그냥 즐겁게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업보다는 영화 현장에서 뭐 있었던 일 진짜 경험. 중요한 수업이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예. 현장 얘기가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배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이 되려면 돈까스 집에 가야 돼. 네. 약속을 지키셔야죠.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 스스로 잘못됐었네. 사과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사과드립니다. 선물이나 좀 주세요. 예. 아, 예, 돈까스 집에. 예, 돈까스 집에. 좋은 거 주십시오. 이거 똥손다. 왠지 똥손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곱창 세트. 곱창. 예. 괜찮아요? 좋죠. 맨날 돈가스만 만드시다가 이제 이게 남의 집 곱창도 좀 드셔보셔야죠.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예, 이렇게까지 쓰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좀 얼마 전에 에세이집을 한 건 내서 지금 뭐 판매되고 있지만 다섯 권을 내셨네요. 에세이집을. 다섯 권을 내셨어요? 제가 신앙 서적을 몇 권 냈고 그리고 또 올림이라는 에세이집을 냈고 그리고 제가 약을 좋아해서 영양제에 대한 책을 냈고 저기 제목이 내 몸이 원하는 영양제는 따로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책이에요. 아니 약사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제목은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화책을 세 권을 썼어요. 동화책을요? 이제 곧 또 하나의 동화책이 나오고요. 동화책 쓰는 게 요즘엔 제일 재밌는 작업. 이게 순수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정준호 씨 같은 분은 동화책을 못 쓰죠. 읽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첫 장을 넘기지도 못해. 영양제 복용 경력이 무려 30년. 전문가시죠? 진짜 궁금하긴 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이 영양제를 복용하게 된 게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을 때 영화 현장에 운 좋게 이제 장군의 아들 때부터 했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와 이거 와 대박이다. 내 몸이 원하는 아니, 영양제는 따로 있다. 나 핸섬 홍보하러 왔어요. 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영양제 맞춤 솔루션. 의사 같은데요? 야 멋있네요. 야, 아무튼 그래서 현장에 왔는데 선배님들께서 낮에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후만 되면 되게 좀 짜증내시고 이래서 몸이 피곤하면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을 낼 수가 있거든. 나는 앞으로 후배한테 절대 짜증을 안 내야지. 이러려면 내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너무 멋진 선배님. 그럼 보통 이제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영양제를 저는 그냥 약을 먹기 시작. 영양제를 그때부터 이제 운동 힘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저 짜증 한번 내본 적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하면서 많이 드시는 분 보면은 막 한 번 먹을 때 그만큼씩 막 20알 막 이렇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 맞는 거를 딱. 예, 뭐 눈이 침침할 때는 뭐 눈약. 루테인을 드시고. 예, 좀 피로할 때는 간약. 간을 드시고. 이 정도. 하루에 몇 알을 드십니까? 하루에 한 열 알은 넘기는 것 같아요. 열 알을 넘는다고? 아 그리고 저는 여행 취미가 이제 새로운 약을 사러 가는 게 취미거든요. 해외. 신약 해외 신약 투어. 네, 그래서 신약 투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10년 동안 생방송을 했잖아요. 연애가 준 게. 네, 오래 하셨잖아요. 결혼하고 해외를 못 갔는데 아내가 이제 수고했다 오빠.
어디 가고 싶냐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 네. 독일 쪽으로 가셨어요? 네, 독일에 약박물관이 있어요. 네, 거기를 가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가 근데 같이 따라가 줬어요. 오. 네, 그래서 독일 가서 약도 많이 사오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약에 대해 관심이 크시군요. 아, 박물관까지 가죠. 책이 왜 나오겠어요? 아, 책이 너무 신납니다. 예. 아 오히려 핸섬보다 이 책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큰일입니다 지금. 큰일이에요. 난 너무 좀 놀랐어요. 아니 이 너무 덥잖아요 요새. 네. 이렇게 더운 날은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를 드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다 그러대. 이렇게 찬 게 들어가면 몸이 오히려 이렇게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미온수 네. 한 컵 정도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영양제가 아니라 네. 미온수를. 네. 네. 체온과 비슷한 그렇죠. 온도의 물을 먹는 거지. 제일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물을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을 마시면 체온과 비슷한 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전문가분 모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포스터가 안 바뀌어요 지금. 핸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라 핸섬으로. 5만 넘어야 또 나오신데 약 팔러 온 사람처럼 됐어요. 야 이러다 책이 5만 권 팔리겠어. 그래도 나오실 거죠? 아 그리고 5만 네. 낮춰주세요. 네? 3만만 되면 정준호랑 같이 나올게요. 야 아, 그래요? 3만만 아, 그러면 같이 나오고 싶습니다. 개봉이 13일이면 뭐 네. 당장 다음 날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진짜로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네. 바람을 넣어요 사람한테.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빨리 나오면 좋죠. 빨리 나오면 좋죠. 정준호도 뭐 할 일 없는데요. 우리 김준 씨, 신현주님 덕에 요즘에 네. 신랑이랑 맥주 효모를 먹고 있어요. 어디? 요거는 제가 아마 그 문익점 아저씨처럼 처음으로 아마 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이게 좋은 거라는. 교과서에 실리시겠네 이제. 제가 전파했어요. 오 진짜 맥주 효모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베를린 영화제를 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영양제를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머리가 잘 안 그 무슨 칼 무슨 맥주 있잖아요. 예, 예. 그 거기서 일하는 분들 보니까 머리가 너무 풍성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맥주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효모를 드시는 분들이 머리가 안 빠진다. 탈모 네. 예방에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독일 분들이 탈모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이 약을 제가 대량으로 가져와가지고 대량으로 들어오시고 네, 공항에 걸렸어요. 영화제 가서 영화는 안 보고 걸렸대요. 걸렸다고? 네. 걸렸대요. 화엄 영화는 화엄경이라는 영화 때인데 이만한 트렁크에 맥주 유머만 잔뜩. 그래서 이제 다른 배우들 감독님 지문 다 나왔는데 저 것만 안 나와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우리 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취재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삐리 삐리 막 사이렌 울리더니 저 거에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 그렇지, 걸려서 걸려가지고 맞아. 나와가지고 저 걸려가지고 이거 뭐냐고 약이라고. 그래서 저 조사 받고 있다가 이제 저만 취재진한테 사진 못 찍히고 다 나가서 사진 찍히고 저는 취재 저거 거기서 왜서 왔냐. 아 그럼 못 데려온 거야 그럼 효모를? 아니요 그래서 다 아 됐어요 괜찮아요. 네. 와 제가 설명을 했더니 제가 무지해서 이렇게 많이 사온 거는 무지해서 몰랐다. 아 진짜 어렵게 어렵게 우리나라에 아 이거예요? 오늘 뭐 많이 떠네요 오늘 많이 떠. 대박이야. 우와. 와 선구자가 되셨네요. 맥주 효모의 선구자. 와 대박이다. 와 이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알타 파르마? 예예. 예, 예. 저거 먹으면 머리 안 빠집니까 잘? 예. 지금 있는 머리를 유지할 수는 있다 이거죠. 아, 그렇죠. 그래요? 잘 안 빠집니다. 발모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요. 예, 발모제는 없어요. 저도 뭐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예, 꾸준히 먹어서. 오. 그러니까 우리가 핸섬하기 위해선 맥주 효모제를 먹어야 된다. 영화에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예, 이상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아, 예. 문자가 왔습니다. 네. 네, 김재현님께서 신현준 배우님 이번 신작 영화 내 몸이 원하는 영양제는 따로 있다. 영화 꼭 보러 갈게요. 아, 영화 제목도 바뀌었네요. 예. 홍보팀에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오랜만에 오시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네요. 지금.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 이제 그냥 저도 하기 싫어지죠. 영화 얘기 그냥. 건강 얘기
좋습니다. 건강 얘기. 아, 건강 얘기. 네. 아, 아니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핸섬 영화의 스텝으로 일하셨던 분이 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3225님 핸섬 영화의 분장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촬영 때마다 배우님과 너무 재밌었고 저희 신혼집이 영화에 사용도 되었습니다. 핸섬 영화 파이팅. 핸섬 배우님 파이팅 하셨네요. 아 너무 친절하신 그 분장 선생님이셨고요. 네. 남편분도 저희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해 주셔서 부부가 함께 경찰청장으로 이미지가 딱 맞아가지고 근데 저 지금도 너무 생각나고 영화가 딱 끝났을 때 너무 많이 우셨어요. 헤어지기 싫다고. 아, 네,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현장에서도 딱 유쾌하고 되게 잘 해주시나 봐요. 그죠? 홍진호랑 틀리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찍은 거 카메오 출연했는데 어우 되게 무게 잡고 다니더라고요. 네, 어 싫더라고요. 어디를 갔든. 네, 되게 싫더라고요. 네. 형님 참 훨씬 더 인간적이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걔는 막 어른인 척해서 싫더라고요. 어 그래. 어 재규나. 네. 자 이분 이분 선물. 자 스텝 아, 선물이요. 네. 분장팀. 네. 어 좋은 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좋은 거 뽑아 주십시오. 자 뭔가요? 이쑤시. 이쑤시개. 미안해요. 아 필요하죠. 아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이쑤시개 필요해. 집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예. 예. 시집에 없었던 것. 아 시집 없었대. 아 시점 집에는 이쑤시개를 잘 안 갖고 들어가요. 그치, 그치. 아 그리고 남편분이 고기 좋아하셔가지고 필요하시겠네. 아 꼭 필요한 거였네. 어 좋네. 4716님 방청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47 뒷번호 대이름 저분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네? 어, 여기서 핸섬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까 총이 아니라 드라이기를 쥐고 계시네요.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꼭 볼게요. 맞아요. 포스터에 감사합니다. 총처럼 보이지만 저게 드라이기입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들고 계시네요. 제가 잠복을 하는데 미용실에서 잠복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헤어 드라이를 들고 찍자고 하시길래 이게 맞냐 우리 영화랑 예 많은 마찰을 빚었던 예. 어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아 되게 코미디 영화이다 재밌겠다라는 느낌이 빡 오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진짜 막 너무 웃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너무 웃길 거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편안한 영화다라는 아, 얘기를 했죠. 웃긴 코미디는 많지 않아요? 웃기는데 웃기긴 웃기죠. 막 많이 웃기진 않아요? 막 많이 웃기나? 아, 저는 참 많이 웃으면서 촬영했어요. 우리가 보고 이걸 근데 입소문이 나야 돼. 한 두세 번 빵빵 터져요. 저희가 시사를 했더니 빵빵 터지는 게 빵빵 터지고 계속 웃으면서 아 그러면 대박이죠. 아, 그러면 영화 내내 나왔다 이게 두 번이라는 거지. 두 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 그렇지. 아 너무 좋아요. 아 또 문자 오셨습니다. 네. 0445님께서 저희 회사 직원 6명, 우리 가족 9명, 총 15명 책임지고 핸섬 보러 갈게요. 오만 가자. 야! 어 이거 조금 찜찜한데. 왜요? 저희 회사도 직원이 6명이고. 우리 가족 9명 이거 좀 찜찜하고 좀 찜찜하네요. 네. 아 그래도 네. 15명이 지금 아니, 너무 감사해요. 예매를 15명 드리니까 선물 하나 뽑아주셔야죠. 아, 예. 자, 0445님께 드리는 이 수식이만 안 나왔어요. 야 섞어요. 여섯 짜잔 짠 짜잔 짠 빰 사료 나왔습니다. 사료 요 네. 가족 9명이 강아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만약에 저희 아내가 보낸 거면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다행입니다. 아니라면 뭐 이 가족 중 15명 중에 한 명은 술 먹고 뭐 해야 돼요? 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네. 정말. Here we go. 0306님 내 몸이 핸섬해지는 법 영화 제목 맞죠? 또 5만 넘어서 신현준님, 정준호님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책 제목까지 영화가 합쳐졌네요. 아, 이 책 홍보를 못해서 네. 되게 미안했는데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컬투쇼에. 예. 기사가 하나 떴죠? 오 기사 떴습니다. 컬투쇼 신현준 핸섬
흥행 욕심 없음. 정준호만 이기면 돼. 예, 기사가 김양수 기자님 감사합니다. 김양수 기자님 업어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이기면 김양수 기자님 신문사 찾아가서 업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오, 또 왔습니다. 네. 7764님. 저희 회사는 30명인데 회식 대신 단체 관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총무가 쏜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컬트. 와. 야, 컬트 쏩니다. 대단하네요. 네. 빨리 선물 하나 빨리 뽑고 있어요. 이번 이번 이번. 문고 나와야 되는데. 자, 선물 잘 섞을게요. 네. 30명 꼭 보셔야 됩니다. 7764 님. 자, 선물. 백상입니다. 백상. 와! 어, 끝이 좋아요. 하루에 두 번 뽑는 거 없는데. 와. 15명 본다는 데는 이쑤시개를 주시고. 네. 백화점을 쏘고 가는 거죠. 30명은 백화점 상품권을. 자, 예, 끝곡으로 네. 가시는 길에 영화 네. 홍보에 도움이 되는 노래를 좀 저희가 준비했대요. 어, 우리 그럴까요? 방송 놈들이 뭘 준비했어요? 어, 노래가 뭐지? 어부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장윤정의 어부바를 들려드립니다. 네. 와, 대박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와. 자, 곧 5만이 넘고 두 분 다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핸섬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와, 이렇게 컬트쇼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예.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준호랑 아, 한 2주 뒤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시겠습니다. 저희는 3, 4부로 넘어갈게요. 에러, 에러, 에러.